안녕하세요, 신 작가입니다. 일본을 두고 만화와 애니메이션 왕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지금도 이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한국이 그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최근 오징어 게임에 놀란 일본은 한국의 웹툰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구글 플레이스토어 웹툰 매출 상위 순위를 살펴보면 1, 2, 3위를 전부 한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판 만화 쪽은 일본 만화가 우세이지만 웹툰 쪽은 한국 만화가 강세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역시 웹툰 쪽으로 시장의 흐름이 변하고 있고 스마트폰의 보급률도 올라가면서 웹툰의 인기는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가별 한국 웹툰 선호도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뒤로 인도, 터키, 태국, 중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웹툰의 인기는 인도네시아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앱 매출 순위를 살펴보면 카카오의 피코마가 빅게임 매출에서 만화 앱으로는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어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웹툰은 이렇게 세계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의 드라마, 영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원작 웹툰과 함께 한국의 웹툰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의 웹툰을 가장 주목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인만 모르는 한중 만화 시장의 패권을 잡는 날, 만화판 틱톡은 264억엔 조달, 오징어 게임 등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한국 웹툰 원작의 드라마와 한국의 웹툰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의 웹툰이 세계를 점령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 웹툰과 자본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시작 부분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올 컬러로 그려져 세로 스크롤로 읽어나간다. 모바일에 특화된 만화, 웹툰이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 넷플릭스에서 2020년 드라마화돼 일본에서도 사회현상이 된 이태원 클라스. 원작은 한국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전작 코믹 서비스 피코마에서 연재된 웹툰이다. 또한 넷플릭스에서 2020년 12월에 공개된 공포 미스터리 작품 스윗홈은 한국의 네이버가 서비스하는 라인 만화에서 연재한 웹툰 원작이다. 한국의 웹툰이 일본 시장을 점령하고 있고 일본에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기사는 올해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니혼 케이자이는 음악과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강세인 한국이 웹툰 분야에서도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새로 읽기형 만화 웹툰 플랫폼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라며 한국은 인구 5천만 명 남짓으로 자국시장이 작아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을 빼놓을 수 없다. 인기그룹 BTS로 대표되는 K-POP이나 영화, 드라마 등이 약진한 것처럼 한국의 두 개사는 인터넷 만화에서도 세계적 지위를 굳히는 것을 노린다고 분석했습니다. 네이버는 아마추어 작가들도 자유롭게 작품을 게시할 수 있게 했고 이 가운데 인기 만화가 2,300명을 프로로 인정해 열람수에 따라 수익을 나누고 있습니다. 프로 만화가의 연평균 수입은 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의 젊은 작가들이 네이버 플랫폼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인기 콘텐츠가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이용자도 늘어났습니다. 지난 3년간 네이버와 카카오 콘텐츠 사업의 매출은 각각 5천억 원 수준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웹툰 플랫폼은 카카오의 피코마입니다. 피코마는 엄청난 성장을 하며 일본 시장 1위를 차지했고 글로벌 매출 성장 앱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만화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일본 웹만화 시장을 한국 회사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 웹툰의 규모가 이제는 글로벌화됐다는 것입니다. 카카오는 지난 1월 일본 기업 카도카와 지분을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카도카와는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잡지, 대중소설 등 일본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입니다.
카카오가 일본 현지 컨텐츠 서비스 피코마에 활용할 원천 스토리 IP 수급을 위해서 카도카와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후 양사의 제휴폭이 깊어지며 1대 주주 등극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일본 시장을 점령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소니도 뛰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카오의 피코마가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카카오가 피코마의 지분을 팔지 않자 소니는 그 대신 카카오가 최대 주주로 있는 카도카와 주식을 대거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는 2020년 웹툰 사업부의 중심을 미국 법인 웹툰 엔터테인먼트로 옮겼고 미국 법인이 세계 각국의 웹툰 관련 계열사를 견인하는 구조로 개편했습니다. 지적재산권 사업의 본고장인 미국으로 사업부를 옮겨 전략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올해 1월 6,530억 원으로 캐나다의 소설 창작 플랫폼 와패드를 인수했습니다. 네이버는 웹툰 사업과 통합해 와패드 웹툰 스튜디오라는 스튜디오를 설립했습니다. 이로 인해 네이버는 1억 6천만 명의 사용자를 가진 글로벌 최대 스토리텔링 플랫폼 사업자가 됐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2019년 일본의 만화 시장 플랫폼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색과 파란색은 종이 출판 만화고 녹색이 디지털 만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녹색선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현재는 50%를 넘어 종이 시장을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일본도 웹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을 한국 기업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웹툰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웹툰도 급성장하고 있고 중국 플랫폼의 회원수와 조회수는 이 세상 레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웹툰 플랫폼 콰이카는 현재 회원수가 3억 4천 명이 넘어서고 있고 이들 웹툰을 이용한 게시물들은 수십억 회의 조회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중국 내에서만 인기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자본력입니다. 중국의 자본력이 우리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친다면 세계 웹툰 시장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중국 텐센트의 웹툰, 웹소설 합작 법인이 최근 중국 현지 플랫폼을 출시한 가운데 카카오 엔터가 콘텐츠 제작사들에게 웹툰, 웹소설 작가들의 SNS 검열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카카오 엔터가 공유한 부적절한 발언 자율심의 가이드에 따르면 대만, 홍콩, 티베트 독립을 지지 및 지원하고 중국인을 모욕하는 언행, 한중관계, 중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해치는 언론에 대한 지지, 역사적 사실을 왜곡, 모욕하거나 영웅열사를 비방하는 발언, 한국과 중국 간 민감한 문제, 한중 역사, 풍속, 문화, 의복 문제 등에 대한 공개적 논쟁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는 사전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공유된 내용이라며 중국 정부나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가이드가 아니며 검열을 하거나 하고자 했던 의도를 가진 적도 결단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중국 자본이 카카오에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려할 점은 일본 만화의 강력한 힘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세계를 점령한 한국 웹툰 플랫폼이지 콘텐츠는 아닙니다. 일본 만화의 실력은 세계 최고이고 그만한 인프라와 인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한국이지만 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는 일본이 점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를 점령한 한국의 웹툰 플랫폼과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웹툰이지만 긴장을 늦추는 순간 중국 자본에 잠식당하고 일본 만화에 밀려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